질문 하나는 예. 그 미군들도 뭐 거기 관심사가 많았을 건데 거기서는 뭐 옷이라고 이런 미군들은 날 오거라 소리 안 했죠. 안 했습니까? 미국에서 기술자가 왔습니까? 미국에서 기술자도 그때는 왔습니까? 저 85년도 예. CW라가 미국에서 기술자가 직접 와가 아, 회사가 하루에 그때가 만 불씩 일당이 예. 일당 만 불씩 예. 몇 달 썼는지 모릅니다. 예. 하루 만 불이면 요새 돈 1,100만 원 아닙니까? 예. 그때는 대단했습니다. 예. 84, 5년도 예. 그때 예. 수십 하고 했는데 거기서 20m 있다, 19m, 2m, 2m 고리 있다, 몇 m 있다 다 했는데 그 직접 넓게 파가 내려갔는데도 없는데 뭐 땅거리가 아. 그걸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 기계는 CW는 그 기계는 예. 저기 원자 핵 이걸 가지고 발전을 할 때 예.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예. 몇 권 넣는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아, 네, 그죠. 또, 예. 암반을 시출을 해본답니다. 그렇지. 그 앞에 깨진 크릭이라 합니다. 깨진 예. 금난 거. 원자 폐기물, 핵 폐기물 하려고. 예. 그런 예. 걸 없는 곳을 찾기 위해서 예. 시출하는데 그걸 해가지고 양쪽에 구멍을 두 개 뚫어가 쫙 내려 네. 시추를 사진을 양쪽에 찍어보면 네. 그런데 건강기 있으면 그거다 폐기물 장소를 못 한답니다. 네. 그런 기계니까 이거는 가운데 여기 메꿨든지 파가 구멍으로 네. 파가지고 메꿨으면 그 구멍 두 개가 양쪽으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나온다 했는데 네. 안 나왔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예, 7사단에 거기에 예. 저 단거리라고 그 뭐고 그 직접 내하고 6개월 동안 예. 그 기계가 뭐가 수없이 사진 찍고 근데 북한군은 저 수노동이 아니고 그 저 스웨덴인가 스위스입니까? 예. 그 스웨덴제입니까? 스위스제입니까? 그 기계를 많이 가져왔. 스웨덴, 노르웨이 뭐 그쪽에 예. 그쪽에 기계를 옛날에 가져왔다는 건 어디고 저가 잘할 텐데 저 차에서. 아니 근데 고 기계들로 가지고 주로 작업을 했겠죠? 최근에. 예. 아 최근에.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예. 그런 거 마지막에 나오는 최근에 그거. 예. 또 그까지도 기계를 하면 소리가 납니다. 예예. 예. 그거는 풀페이스라고 바로 이렇게 갈아가 요새 우리도 여기에 8m, 10m 이렇게 굴 많이 합니까? 네. 지금 KTX 그 길도 가면 전부 산을 뚫고 안 갑니까? 요새 뭐 완전히 이게 기계로가 전부 예. 다 해가지고 가르가 뒤로 벨트로 나오면 뒤에 실어다 갖다 내면 아 예.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말하면 하고 싶은 거는 국방부의 그 육군본부 그런데 그 사관학교 졸업했다는 그 사람들이 땅굴에 대해서 버릇이 어디 갔습니까? 버릇 그렇죠. 우주 물질이 파고 옵니까? 공기는 어떻게 옵니까? 예. 전기는 어떻게 넣고 물은 어디로 다 퍼냅니까? 그걸 샀는데 아이고 무식한 소리 하고 앉았다. 너는 밥 먹고 내내 먹고 자고 네 별만 달고 한 달에 2, 3만 원, 4, 5만 원 올라오면 받아 먹고 너는 에이 미친놈아. 그 땅굴 그걸 우리 여기 저 고속 KTX 그 판 그 10m, 20, 15m, 18m 몇 m에서 그래 상굴이면 10여 m 막 파가지고 자동으로 그 가루가 나온 그 돌이 어디 산동에 모아놓은 데 어디 있습니까? 어디 가든 몇 군데 어디 다른 데가 지금 사진 찍은 것도 나오는 데 있습니까? 이 허를 가지고 어디 가든 몇 군데 있습니까? 예. 다 약산 데 가든 메꾸고 뭐 하고 다녔습니까? 황해도 해주 저쪽에 가면 그 바다에 뭐 메꾸고 아. 뭐 저 금강산 그 지금 거기 어디로 왔는가 하면 저리로 왔습니다. 네. 저 그 땅굴이 어디로 왔나 하면 저 15사단 거리도 오고 예. 또 그 다음에 이쪽에 7사단 그쪽으로도 오고 7사단 그 바로 그 문 앞에 와 있습니다. 사단 문 앞까지 사단 정문 앞에 다 와 있어요. 전방 사단에는 네. 그리고 와 있는데 거기에 거기 바로 그 지금 우리 그 평화의 댐 평화의 댐 예예 위에 거기에 금강산 그 댐을 막았거든요. 아 예 맞아요. 막았다 그런데 그거 막을 때 옆에 금강산 근처에 산을 많이 뭐 떼가지고 헐뗀 그런 흔적이 있는가 보십시오. 아. 요새 그 저 모이스님은 얘가 예. 이 땅굴에서 나오는 헐 그걸 고아다 막아가 아, 막아했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소살 쌓았네. 예 연천 거기 해가지고 한탄강 그 저 북쪽으로 가는 거 아니십니까? 예, 예. 저 연천 거기에 예. 저기로 올라가면 예. 그 전국 그 백창민 오른쪽 그 건데 예. 거기에 연천 전국 그쪽에 그 강이 아주 멉니다. 예. 황해 북동과 황해 남동과 거 있는데 예. 아. 그쪽에 그 굴루에 그 삼발선 경계에서 1km가 1000m 얼마 후에 댐을 5개를 막았다 합니다. 아, 그게 다 흘리고 나오는 흘고 오가다 내가 말로고 그거다 농사 지어 먹고 있다 댐을 막아놓고 밑에 논이 있으면 이북에 논이 있으면 농사 지으려고 댐을 막지 말로고 막을 겁니까? 예예. 그러면 5개나 또 막고 그걸 갖다 메꾼다고 그래가 인공위성 너 안 봐봐라 우리 댐 막는다고. 아 재밌네. 그거 확 터뜨려 보니까 연천 전국 이쪽에 낚시질하러 갔다가 마이크 예, 그렇죠. 예, 그렇죠. 주문 안 왔습니다. 예, 한탄강 그건데. 그다 그런 거죠. 아 예.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. 국방부는 네. 뭐하고 안기부는 뭐하고 네. 그 특전사 그런 건 다 뭐하며 네. 내가 이상합니다 군인들 네. 그게 좀 빨갱이 가는지 빨갱이 아닌지 네. 나는 빨갱이라서 네. 말합니다만은 빨갱이 행해야 되니 토인만 되면 그만이었지만은 네. 우리 민족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.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네. 이북에나 이놈에나 땅 밑까지 와가 서울령 구문까지 와가지고 오늘도 일하러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오면 땅 위에
공기 반응이 얼마라는 게 딱 내 책에 다 나오는데 그 반응 딱 보면 사람이 들어왔다 며칠 들어왔다는 거 다 합니다. 요새는 전기 안 넣어주고 컴프레셔 바람 안 넣어줍니다. 저 수중 그 뭐 그거 아니십니까? 예. 그 수중 잡으러 들어가는 예예 예. 머구리 같은 거예요. 머구리 그런 거 요새 예. 군인들 그런 것도 특전 나오고 예예 맞습니다. 무게도 있고 다 있습니다. 예. 산소통통 메고 예. 그런 거 딱 메고 이마에 전기 딱 켜가지고 예. 내일은 전기가 그대로 다 철길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이쪽에 지금이라도 막 지하수 저 뭐 땅굴고 위에다가 툭툭 두드리면서 판다고 이래 소리만 내면 예. 질시질시 쫄 옵니다. 아. 15분 내로 10분 20분 내로 쫄 옵니다. 근데 경험을 했는데요. 아 그래요? 운천 거기서 아. 직접 파가지고 옆으로 돌린다 사람 돌아다 돌아다 하니까 저거는 모르죠. 난 다 보고 있어. 땅굴 다 보고 있죠. 돌리놓고 가버립니다. 즉시. 아야. 그런 거 대단히 들어옵니다. 대단히 민첩해졌네. 민첩하지요. 이 집에 묵고 자고 뭐 지는 병나 붙이고 예. 한 달에 몇만 원 돈만 받아 먹고 그럼 뭐 직업군이라고는 틀립니다. 이 집에는 계속 잠이나 자고 아니고 전쟁이니까 이북에는 밤낮이 죽고 사는데. 예. 이건 뭐 우리 국군이 정말 애정을 갖고 국군이 경각심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. 안 높이면 안 되지. 그냥 그랬지. 예. 이북으로 주는 거죠. 그냥. 예. 그래 상납하는 거네요. 그냥. 아니, 그 빨갱이가 갖다 주는 게인데, 뭐, 그걸 말할 게 있습니까? 저 빨갱이가 좀 갖다 주는 게인데, 네. 상납이 아니라, 불쌍하게 우리 국민들은 불쌍하죠. 네. 실컷 세금 내고, 국방비 내고, 세금 나내고, 아들까지 다 갖다 바치고 하면서, 네. 왜 몇 놈들이 저끼리 장난하고, 정치하는 저끼리 장난하고, 야당 건 뭐 그 야당입니까? 그런 네. 무턱대고 이게 놓고 하면, 제가 이번에 당선돼가 대통령이 됐다 해보십시오. 아, 큰일 났어. 얼마나 성질이, 얼마나 미친지 알 겁니다. 예. 내가 보기에는. 네. 나는 말할 건 아니지만. 네. 참으로 박근혜씨 잘한 겁니다. 예. 그래서 나라 망했습니다. 예. 지금이라도 보십시오. 몇백조니 빚을 져가지고 산데 그 국영기업 거리에. 예. 왜 그래도 나나서니 증가에 전 돈을 좀 그저 정찰은 저가 다 했죠. 그렇죠. 같이 이렇게 먼저. 그걸 가능하면 바로 하자. 예. 바로 돌리자 하니까 지원로 떨어지고 아무들은 돈 못 내먹고 하니까 조합이니 뭐니 예. 만들어가지고. 예. 디따, 디따. 이렇게 참 33년 동안 이렇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니요, 그게 네. 내 할 일 내가 하는 게. 예. 내가 이렇다 해서 내가 하나 뭐 내 이름 내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. 네. 내가 뭐 훈장 준다고 받으러 갈 것도 없고 보상 준다고 내가 받으면 그럼 즉시 좋은 데 쓰라고 남 줘버릴 거고 예. 좋은 데 잘만 써주면 도저히면 그럼 하나도 안 줍니다. 네. 다 죽이고 보상 안 줘도 괜찮고 네. 하는 괜찮습니다. 내 할 일 다 네. 하고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예. 좋은 말씀. 예. 나는 가장 존경하는 게 목사님, 예. 장로님, 예. 권사님 예. 이런 예배당 신자들. 또 월남에 갔다 점령하고. 예, 월남 참전 용사들. 예. 참 이 땅굴 때문에 걱정 많이 합니다. 이 책을 많이 또 가져가셨다면서요. 그분들이 그분들이 주로 가져가셨어요. 이거 다 내고 다 아주 예. 12,000원씩 돈 딱 내고. 예. 내가 보낸다고 하늘에서 사전에 택배로 보내고 했지만 그 얼마나 갔다 보고 그 사람들이 되게 나빠졌죠. 네. 아무도 다른 사람 본 사람 별로 없으면 내가 그러니까. 또 많이 놀아줘. 예. 100분, 네. 200분 다 자꾸 놀아줘. 나까지 놀아줘. 네. 죽기도 하고 이랬죠. 네. 그래가 일단 없어지지. 내가 돈 다 받아. 네. 받았습니다. 돈 네. 그렇게. 너 말에 가면서 건강하십시오. 네.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지. 네. 먹으면. 네. 우리 참 성탄절 다음날 이렇게 뜻깊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많이 알려주십시오. 네. 0.1% 양보 안 합니다. 요 GPS 예. 표시된 거는 우리 땅굴이 네. 있다는 거는 확실히. 예, 예. 네. 두 손 놓더라도 파봐야죠. 3m, 예. 10m, 10m, 그 한 2~3m는 흙인데 왜? 광주 파보면 얼마 아닌데. 네. 그것뿐 아니라 마지막 나오는 Y자 끝에 여기는 2~3m 될지 4~5m 될지 모르는데 왜 그거 안 파봅니까? 네. 파고 길쭉해 나오면 그거 따라가면 저 북쪽까지 다 가버리는데. 네. 그 옆에 가지 나온 게 저부터 나오는데. 참. 저기 그 2호선 그 같으면 저희 현수산성 거리로 어디로 예. 뭐 다 옆에 나간 거다. 예. 그, 뭐, 무슨. 거긴 또 평야지대라가지고. 평야지대고. 뭐 많습니다. 예. 그쪽으로 다 네. 많은 게. 내가 못 찾은 게 얼마나 많이 나올 추구가. 네네. 왜 그거 다, 그 뿐입니까? 17개 되는 땅굴이 다 어떻게 네. 할 겁니까? 전망사단. 네. 강원도 지역을 놔두더라도 뺏기면 또 어떻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지만은 서울 근교에 나오는 거 몇 개, 요 다 GPS 다 놔두고 다 사진을 세밀히 좀 보여주십시오. 예, 예. 이걸 다 안 내줍니다. 예. MBC에 그런데 저 TV 조선이 있는데 가면 예. 큰 지도 이걸로 다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안 내줍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예 네, 알겠습니다. 요즘 다 좀 네 제가 그 오늘 사진을 그럼 첨부해가 내겠습니다. 저작권 침해 아니지? 안 내주십시오. 네 감사합니다. 침해는 자꾸 알리가 네. 정리 안 나야죠. 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네.